자, 이번에는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비스코 엘라스티시티 문제, 즉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문제를 푸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은 2D 플레인 스트레인 셜 엘리먼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인 펑션 로드 조건을 사용했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직사각형 문제가 있고 바텀 라인은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픽스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탑 서피스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스트레인 펑션과 같은 로딩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굉장히 심플한 FE 모델을 썼습니다. 폭이 1m이고 높이가 1m이고 플레인 스트레인 엘리먼트를 사용을 했다. 자, 그리고 스트레인 펑션을 보면요. 시간에 따라서 로딩 조건들이 바뀌는데 결국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트롤이 되겠죠. 5초 동안은 엡실론이 즉 스트레인이 증가되고 즉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50초 동안은 유지를 하고 그다음 5초 동안은 스트레칭했던 거를 풀어주고 릴리스를 하고 그다음 50초 동안은 그 릴리스된 거를 그대로 또 유지해서 총 5초, 50초, 5초, 50초 즉 110초 동안 디스플레이스먼트 스트레인이 부여되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머티리얼은 기본적으로 영스 마주를 쓰는 1기가파스칼을 사용을 했고 포이송 레이션은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인 셜 엘리먼트다 보니까 디스토션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보고 싶지 않아서 간 심플리시티로 비해서 포이송 레이션은 일단 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덴스티는 알루미늄 계통과 동일하게 2700 kg per 큐빅미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아바쿠스에서 비스코 엘라스틱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프로니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다음 장에서 프로니시스를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니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트레스는 모듈러스 곱하기 변형률이 되겠죠. 근데 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을 위한 프로니시스는 요 모듈러스가 상수가 아니라 아래와 같은 즉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와 어떤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py와 tau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로 이루어진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모듈러스가 되겠는데요. 이때 요 py는 우리 아바쿠스에서 gi라는 계수로 들어가고 tau는 요 타우 프로니 계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문제에서는 두 가지 파라미터 두 텀이 있는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인 펑션을 주면 나중에 우리가 얻을 결과물은 뭐 x축은 시간, 즉 110초죠. 110초가 지나갈 동안 y축은 스트레스, 즉 응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 값을 볼때 우리가 스트레인 펑션을 준 거는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맥시멈 조달 당대는 0.01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스테디 프로블럼이라고 하면 영수 모듈러스 1기가파스칼 곱하기 스트레인 0.01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얻게 되는 analytical solution의 인 스트레스는 10메가파스칼이 되는데 도달한 결과를 보면 10메가파스칼보다 낮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결과를 다음 장에서 자세히 보고요. 먼저 다음 장을 보기 전에 이런 문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요 아래 보면 Determining prognosis for Physical Lasting Material from Time Varying Strain Data라는 나사 테크니컬 리포트라는 굉장히 좋은 논문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문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스코 일라스틱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페이퍼인데 여기 문제를 example 그대로 발췌를 해서 제가 아바쿠스로 리컨스트럭션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퍼는 뭐 이렇습니다. 나스 테크니컬 리포트고요. 구글에서 제목을 쳐서 보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 안에 있는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그 FE 모델을 풀면 아부쿠스 결과가 이번 장과 같이 나옵니다. 먼저 스트레스 베리에이션을 보면 페이퍼에 나와 있는 어네티컬 솔루션을 보면 0부터 110초 동안 스트레스가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 중간중간은 스트레인을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조건인 디스플레이스먼트 스트레인은 컨스턴트로 유지했던 구간인데 스트레스가 계속 바뀌고 있죠. 요런 게 바로 우리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바쿠스로 구한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베리에이션을 보면 각 주어진 조건에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매우 잘 캐치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거의 겹쳐 보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디스플레이스먼트과 그 다음에 스트레인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보면 먼저 스트레스를 보면 앞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1기가파스칼이라는 영수 마듈러스의 최대 스트레인 값이 우리가 0.01 줬으니까 두 개를 곱한 값인 10메가파스칼이 나올 텐데요. 여기 보면 9.957 정도 나왔죠. 거의 10메가파스칼. 스테디 케이스랑 거의 동일한데 조금 낮은 값의 수렴함을 알수 있고요. 스트레인은 우리가 부과한 거가 0.01인데 0.01보다 극히 작은 값에 수렴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당연히 우리가 높이 이 하이트를 1m로 지정을 했고 스트레인을 100분의 1, 0.01을 했으니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당연히 두 가지 하이트 곱하기 스트레인에 해당되는 0.01 값에 수렴한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네티컬 솔루션들과 동일한 결과들이 나와서 FA 모델은 잘 작동을 했다. 그리고 잘 작동된 결과에 최종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그래프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거의 아이덴티컬, 거의 동일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네. 어네티컬 솔루션과 FE 결과를 비교를 했는데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되는 모습은 방금 봤고 또 하나는 요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를 히스테리시스 루프와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보면 즉 가로축은 스트레인 그 다음에 세로축은 스트레스를 그어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스트레인을 부과하는 구간 동안 스트레스가 증가되는데 이 구간이 바로 이렇게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50초 동안 스트레인은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스트레스가 릴렉세이션에서 줄어들고 있죠. 그 구간이 바로 스트레인은 홀드를 시켜놨는데 스트레스는 조금 줄어드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인을 아예 풀었죠. 5초 동안. 그 5초 동안 풀 동안 해당된 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음력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인을 풀고 난 다음에 계속 0으로 유지를 했죠. 그때 스트레스가 압축 음력에서 0으로 다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을 보이는데 바로 그 구간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FE 리절트와 이 어네티컬 솔루션을 비교를 해보면 almost identical, 거의 동일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FE 모델에서 옵션들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중요 부분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material 부분은 promises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elastic은 뭐 isotropic을 많이 사용하겠죠. 등방성이니까 특이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multi times k for physical elasticity라는 옵션인데 여기서 우리는 instantaneous라는 거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듈스는 뭐 1기가파스칼에 해당된 걸 부여를 해줄 거야. 그 다음에 material behavior에서 elastic이 아니라 visco elastic을 선택할 때 domain은 time, 그 다음에 time에서 prone이로 선택을 해주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프로니 시리즈의 개수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 GI가 앞에 있는 개수 그다음 타우는 시간에 따른 엑스포넨셜로 줄어드는 부분 요두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실제 물성의 실험
지를 반영하게끔 요 포레미터들을 구해야 되겠죠. 네. 다음은 우리가 지금 스트레인이라는 즉그 디스플레이스먼트 펑션을 외부 로딩 조건으로 줬는데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나왔죠. 올라갔다가 유지되고 내려오고 유지되고.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우리 아바쿠스에서는 스텝과 로드에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스텝은 네 가지 동일하게 같습니다. Rising, Sustain Part, 그 다음에 Fall, 그 다음에 Sustain. Rising 부분을 보면 일단 우리 Performances의 Physical Elasticity를 풀기 위해서는 Dynamic이면서 Implicit 조건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Dynamic Implicit에서 Increment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과 동일하고 Maximum Number of Increment를 조금 늘려주고 그 다음에 미니멈 사이즈와 이니셜을 조금 더 늘려주면 됩니다. 즉 미니멈은 10-10승 정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니셜은 0.1. 그 다음에 타임 피어리어드는 라이징이 5초, 서스테인이 50초, 서스테인이 50초, 폴이 5초 했는데요. 여기 타임 피어리어드 안에 그 동일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타임 피어리어드 5, 예를 들어서 서스테인이다 그러면 50초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텝은 이렇고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떻게 부여하는지 한번 볼까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동일합니다. Rising, Sustain, Fall, Sustain을 했는데 먼저 Rising 파트를 보면 Dynamic Implicit 상태에서 우리가 최고 맥시멈인 0.01이라는 스트레인 값을 갖죠. 그때 우리가 Amplitude Rise라는 프로파일을 미리 설정해 놓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Amplitude 프로파일을 보면 Rise와 Sustain과 Fall 이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Rise는 5초 동안 05라는 타임 시간 동안 Amplitude는 0에서 1로 가는 선형으로 증가되는 거. 그 다음에 Fall은 당연히 반대겠죠. 0에서 5인데 1에서 0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Sustain은 50초였죠. 0에서 50인데 Amplitude는 Constant였으니까 11. 요거를 각각 우리가 할당을 해주면 되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게 force가 아니라 우리가 displacement 즉 strain으로 boundary condition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rise라는 boundary condition을 가고 두 번째 sustain을 가고 할때 우리 rise, sustain, fall, sustain, step을 따라가는데 첫 번째 rise만 활성화시키고 나머지는 활성화되지 않게끔 해야 우리가 부여하고 싶은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가 생성이 되고 나머지는 다 inactive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inactive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sustain도 마찬가지로 fall 이후부터 inactive. 그 다음 fall 되면 마지막을 inactive.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부여하고 싶은 unethical solution에서 나왔던 요 스트레인 펑션을 실제로 아바쿠스에서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아바쿠스에서 이거 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옵션을 설정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바쿠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